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AI넷에서 오늘 올라온 기사를 소개합니다. AI넷 뉴스라고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여기에 들어올 수 있고요. 아니면 www.ai, 영어로 씁니다. 그리고 넷은 한국말로 씁니다. AI넷.com 링크, LINK 치면 들어오십니다. 예. 오늘은 농업용 로봇입니다. 농업용 로봇. 앞으로 제가 미래 예측을 합니다. 농업 인구가,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나라든지 농업 인구가 전부 고령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농업 인구들은 산업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죠? 산업혁명, 산업화가 되면서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농사를 짓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이제 대체 용역해서 전부 다 바뀌어요. 이제 농업은 젊은 아이들이 한다. 왜? 전부 로봇을 가지고 굴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소작농처럼 조금 조그만 밭이 몇 개, 뭐 열마지기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외국에서는 너무나 커요, 그죠? 옛날부터 트랙터가 나왔고요, 미국에서. 그리고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자동화된 시스템들이 수확을 하거나 뭐 약을 뿌리거나 뭐 전부 이렇게 합니다. 이제 그것보다 더 인공지능이 들어왔고요. 로봇이 들어와서 이제 농사는 젊은 아이들이 한다. 로봇을 노인들이 잘 이렇게 조종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아주 손쉬운 로봇들은 다 당연하게 사용을 하겠지만은, 자, 농업용 로봇을 한번 봅니다. 농업용 로봇 AI 스마트 센서 이런 것들이 상추를 다 따줘요. 상추 따기 로봇이 핸즈프리는 손을 안 쓴다라는 거죠. 사람이 노동력이 필요 없는 농장에서 핸즈프리 농장이라 그래요. 농업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호주의 농장은 이제 완전히 자동화되고 핸즈프리가 되었다. 호주는 뭐 그죠? 엄청난 땅 덩어리죠. 우리 80배입니다. 우리나라의 80배. 미국은 뭐 100배가 된다 이렇게 친다면 호주와 미국이 비슷하다고 본다면 핸즈프리 하지 않고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농장에서는 인공지능이나 로봇, 스마트 센서가 농업을 수행한다. 임파서블 푸드의 버거는 전통적인 동물 사육, 동물 사육하는 공장 같은 거죠. 공장에 비해 생산 과정에서 90% 정도가 탄소 배출을 줄입니다. 그래서 더 적은 탄소 배출량을 생산한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새로운 신농업입니다. 신농업. 여기 보이는 게 여기에 지금 딸기도 따고 그죠? 조그만 규정 조그만 로봇이에요. 아이 같은 아이 사이즈겠죠? 초등학생 사이즈의 키에 로봇이 지금 다 따고 있어요. 잘 보실게요. 농업용 2천만 달러 약 200억 원이 지금까지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에 농업용 로봇을 개발하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었다. ABC 뉴스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연구 발표를 한 거죠. 200억 정도의 돈이 로봇을 개발하는 데 들었다. 호주 농장은 이제 완전히 자동화되고 핸즈프리가 되었다. 손을 안 쓴다. 농부가 뭐 자동화 해가지고 전부 로봇을 시킨다 이런 이야기죠. 농장에는 인공지능하고 로봇하고 스마트 센서가 농업을 수행하고요. 1900헥타르 규모의 농장은 기술이 산업을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보여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은 스마트 도시 지능형 빌딩 또는 새로운 하이브리드 작업 모델을 확산한다. 로봇 또한 인공지능이면서 자율 트랙터이면서 실시간으로 작물을 모니터링하는 센서가 있고요. 드론 또는 과일 및 채소를 수확하는 그런 로봇으로 농업의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호주에서는 혁신가들이 호주의 최초의 완전 자동화된 농장을 선보였다.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너무나 큰 땅덩이에, 그죠? 끝이 보이지 않는 이런 땅덩이에 로봇 아니면 뭐 돌아다닐 수가 없는 거죠. ABC 뉴스에 따르면 설치하는데 2천만 달러가 들었다라고 한다. 그죠? 호주의 와가 이 와가와가는 원주민 말인데, 일단 와가와가에 있는 찰스 스튜어트 유니버시티의 연구원들이 푸드 에지리티 코어퍼레이티브 리서치 센터에서 연구를 수행해서 이 프로젝트는 로봇이 작물을 고르는 동안에 농부들이 스크린 뒤에 앉아가지고 있다 이런 거예요. 농부는 이제 사무실 스크린에 앉아 있고 밖에 있는 농장에서는 로봇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작물을 그죠 골라요. 쭉 지나가면서 밑에 벌레 먹은 거 상추도 쏟아낸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전부 다 쏟아냅니다. 핸즈프리 농업, 이 이제 농업의 미래이다. 자동화된 농장은 1900헥타르에 걸쳐 있고요. 로봇공학과 AI가, 그죠? 인공지능이 핸즈프리 농장을 만들어 주었다. 선례가 된다. 농장의 기술 중에는 예를 들어 대기로 방출되는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는 드론도 있고요. 로봇 트랙터도 있고요. 수확기 스마트 센서도 붙어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채소를 심어요. 심고 조절해요. 그러니까 뭐 너무 많이 심은 곳은 이제 쏟아내고 덜 심은 곳에 갖다 심고 그다음에 수확을 할 때에 아 완전히 잘 익었습니다. 이거 뭐 내일 가면은 너무 그 녹아요. 내일 가면은 이게 너무 그 뭐라 그러죠? 너무 익어가지고 뭉개져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다 AI 로봇이 결정을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Food Agility CEO 리처드 노턴은 기술이 농부들을 현장에서 벗어나 이제 로봇이나 자동화, 인공지능의 세계에 몰입시키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 전부 이렇게 변할 것이다. 완전 자동화는 먼 개념이 아니고 지금 가까이 다가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완전히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는 광산도 있다. 예? 필바라라는 곳에서는 완전 로봇만 있는 사람이 없는 광산이 있다라고 이미 말을 했습니다. 호주입니다, 호주. 연구원들은 또한 식품 생산에서 새로운 사이버 보안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첨단 사이버 보안 환경을 구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로봇이 만약에 사이버 어택을 당해가지고 공격을 당해가지고 너희들이 이 상추를 다 뭉개버려, 없애버려 이렇게 하면은 상추 지금까지 그죠? 6개월 동안 뭐 3개월 동안 또는 3주 동안 키우던 그것을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이버 보안이 아주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센서는 식물, 토양 및 동물 간의 상호작용을 측정하고 로봇, AI, 알고리즘은 함께 증거 기반 식품 지속 가능한 이런 관행 모델을 설정한다. 전부 이제 뭐 테스팅하는 거죠. 여러 가지 해서 또더 좋으면 이런 방법으로 더 좋게, 더 발전, 더 빨리, 더 신속하게, 네,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농장은 이미 상업적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이게 이 농장이 호주에 있는 농장이고 아까 19,000 헥타르, 1900 헥타르 뭐 이렇게 얘기했죠. 굉장히 큰 농장이다. 초기 시험에는 농부들이 잠자는 동안 밤에 계속해서 이 AI 로봇을 돌아다니니까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제 농부가 필요 없이 그죠? 뭐 자동으로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농부는 뭐 가끔씩 그저 컴퓨터만 들여다보면 돼요, 집에서. 이 스마트 농장은 식량 생산의 변화를 주도하는 최근의 유일한 발명이 아니다. 수직 농장은 도시의 공간을 절약하고 스마트 온실은 적은 자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인공 육류 즉 배양육 회사는 많은 온실가스를 방출하는 것을 막고 있다. 이제는 탈탄소화 분위기로 가고 있다. 모든 사람이 탄소를 배출하지 않습니다.
지속 가능한 회사인 퀀티스의 최근 수명 주기 평가 보고서 같은 문서에 보면은 임파서블 푸드가 나와가지고 버거입니다. 햄버거가 나와서 전통적인 동물 사육, 동물 농업, 축산에 비해 생산 과정에서 89%나 더 적은 탄소 배출을 그죠 이야기한다. 임파서블 푸드, 비욘드 푸드, 비욘드 미트, 임파서블 버거, 뭐 비욘드 버거 그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이미 회사가 뭐 400여 개가 나왔어요. 이 회사들은 지금 맥도날드에서 팔고요, 버거킹에서 팔고 이런 것은 지금 배양육, 고기를 배양해서 배양육을 팔거나 아니면 비건 버거라고 해서 식물에서 콩에서요, 여러 다양한 콩을 이용해서 콩에서 나온 고기를 실제 고기만하고 거의 비슷해요. 제가 먹어봤어요. 7,900원에 세트를 합니다. 플랜트 버거라고 버거킹에서 여러분도 한번 먹어보세요. 거의 차이를 몰라요. 가격도 이제 뭐 똑같아지고요. 점점 더 싸집니다. 이 가격은. 그래서 축산 농가가 2025년만 되어도 없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축산 농가하고 계시는 분들은 미국에서는 축산 농가하고 계시는 분들을 귀리농, 귀리 귀리가 참 신체에 사람의 몸에 좋다 해서 귀리농으로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예, 이전을 시키고 있어요. 로봇이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에 대한 우리의 그죠 세계 경제 포럼, 월드 이코노미 포럼의 단기 예측에 따르면 자동화가 대체할 일자리보다도 단기적으로는 9,700만 개의 일자리를 오히려 더 창출한다라고 합니다. 이 과도기에는 오히려 일자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일자리가 더 많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동화가 농부를 대체하기보다는 농장 작업을 보완한다는 사실 외에도 일부 노동자는 과수원에서 농사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책상에 앉아서 농사를 짓는 일은 젊은 아이들. 왜냐하면 모니터로 봐야 되잖아요. 얘가 잘하고 있는지, 로봇이 잘하고 있는지, 인공지능이 그죠? 뭘 쏟아내는지, 인공지능이 병충해를 잡아내는지, 다 익은 것을 수확을 하는지, 모든 것을 다 봐야 돼요. 자, 앞으로. 이게,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포도밭에서 포도가 잘 자라는지, 물이 부족한지, 영양분이 부족한지, 포도에 또, 뭐, 병충해가 끼었는지, 모든 것을, 그죠, 감시, 조절, 모니터링 하는, 요런 기계가 있습니다. 포도밭에서 모든 것을 점검하는 태양광으로 자체 충전되는 이 로봇이 포도밭을 누비고 있습니다. 요것은 지금 보시면, 쥐가 돌아다니면서요, 상추, 이런 채소, 야채, 배추를 심고, 조절하고, 물 주고, 약 주고, 작물을 심고, 해충을 박멸하고, 물도 주고, 잡풀도 뽑아주는 로봇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로봇도 있고. 자, 요것은 보면 재미있죠? 이것은, 우리가 묘목이라 그래요. 그죠? 도심에서 이제 시에서 사죠. 시에서 이런 묘목을 사서 도로를 이쁘게 꾸미는데 촥 그죠? 이거를 사요. 그런데 이게 뭐 들쑥날쑥하면 되겠습니까? 동그랗게 잘라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 자르려고 하면은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런데 이 기계가 돌면서 동그랗게 다 자르고 있습니다. 왼쪽은 잘 보세요. 자른 거예요. 동그랗게 돌아가면 자른 거고 오른쪽은 안 자른 겁니다. 그죠? 오른쪽에 조금 한줄 보이죠? 오른쪽에 요것을 동그랗게 이렇게 금방 잘라요. 쥐가 알아서 돌아다니면서 금방 그죠? 모든 밭을 다 이렇게 잘라놔요. 확실하게 차이가 나죠? 왼쪽에 동그란 거, 오른쪽에는 퍼져 있죠? 예? 이렇게 정원사 로봇입니다. 정원에 심어 놓은 나무를 동그랗게 잘라줍니다. 이제 농사 짓는데 사람의 품이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좀큰 당근을 먹는데 실제로 외국 사람들은 이 당근을 그냥 어디에다가 올려요? 햄버거 옆에 쪄가지고 올리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먹는데 그냥 생으로 먹기도 하고 너무너무 이 그죠 여기 짜라요 쪼는데 이거를 사람이 한개한개한개 뽑으려고 해보세요 죽죠. 뽑지 않고 이렇게 기계가 하면서 그죠
씩다 뽑아 올리는 거죠. 이런 기계 굉장히 재밌습니다. 당근을 수확해 주는 로봇입니다. 요것은 뭐 로봇 같지도 않아요, 그죠? 이렇게 바퀴 두 개가 막 돌아가면서 병충해 있는지 다 봅니다, 그죠? 안에서 보는 거죠. 여기 오른쪽에 나오는 건 안에 보고, 아, 여기에 벌레가 먹었네. 여기는 이제 수확을 해줘야 되겠네. 여기는 좀더 뽑아줘야 되겠네. 쑥 까줘야 되겠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병충해를 찾아내는 로봇입니다. 채소의 영양 상태도 살펴요. 또, 요 놈은, 자, 이제, 물도 주고요. 약도 뿌리고, 이런 트랙터입니다. 트랙터가 돌아다니면서, 한꺼번에 씩, 한 번에 지나가고, 물도 주고, 그죠? 하면은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사람이 못합니다, 이제. 물도 뿌리고 약도 뿌리는 로봇입니다, 로봇. 그리고 사과를 딸 때에 손으로 따면은 여러 가지 상처가 나기 쉬운데, 요놈은 썩캅이라고 확 빨아들이는, 그죠? 그런 기계인데, 로봇입니다. 사과 따고 있는 중이에요, 그죠? 사과를 이렇게 이쁘게 따고 있습니다. 예, 사과, 복숭아 이런 걸다 수확하는 로봇입니다. 그리고 요 놈은 지금 뭐냐면 놀란 거죠. 우리가 은행나무도 암컷 수컷이 있어야 잘 자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모든 꽃에 그저 벌이 날아서 꽃에다가 분을 그저 묻혀줘야 그게 열매가 열리는 거죠. 사과밭도 그렇고, 복숭아밭도 그렇고, 이렇게. 그것은 이제 벌이 모자라요. 벌이 많이 죽었어요. 공해 때문에. 벌이 소멸하면 지구가 멸망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죠. 근데 그 벌을 대신하는 이런 기계가 있습니다. 여기 분을 붙여가지고, 꽃에다가 전부 다 이렇게 붙여주면은 과일이 아주 잘 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꽃잎에 분을 발라서 큰 열매가 맺히도록 해주는 이런 로봇입니다. 너무나 다양한 로봇들이 나와 있고요. 앞으로 농사는 젊은이들이 지을 것이다. 농업은 이제 기업이 된다. 가내 수공업처럼 농부가 몇마지기 짓고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기업이 가서 그 동네의 농사를 다 같이 지어주거나 이런 형태로 변하면서 로봇이 들어온다. 로봇의 농산물 또는 농업을 점령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훨씬 더 농사 짓기가 쉽고 싸지고 그리고 더 효율적으로 생산성이 높아진다. 여기까지 오늘 농업에 들어온 로봇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박영숙의 미래TV, 유엔미래포럼 박영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해요.